적수에 맞는 명언들이 있잖아요. 이거는 그거죠.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온 거.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일단 가라. 이건 그 진짜 딱 그게 환상이에요. 가요 그냥. 알바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갑니다. 열심히 가세요. 또 제대로 가는데 점검 해보시고 중요한 건 가야 됩니다. 알바도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아요. 알바하면서 경험은 직접 경험이지만 취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. 이런 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. 뭐냐면 거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으면 어떤 요구를 필요하는구나. 현장에 가보면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. 저는 간장게장이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외국인이 보면 되게 혐오식품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. 과연 무슨 맛일까? 뭐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여러분 간장게장에 대해서 안 먹어보면은 그렇죠? 게를 삶아 먹어본 사람은 떠올릴 방법이 없다고요. 그렇죠. 근데 예를 들어 간장 새우를 먹어본 사람 비슷할 거라고 백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양념 게장 먹어본 사람은 맛은 달라도 식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여러분 간접 경험이에요. 아 맛있겠구나. 아 저건 맛있겠구나.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요. 특히 아무것도 모를 때는. 그래야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아 뭐 알바를 하라고요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제가 이제 던킨너츠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3명의 알바가 있었어요. 아침에 일찍 가거든요. 문은 열어놨는데 세팅이 안 된 상태에 제가 항상 가요.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될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 귀찮잖아요. 그럼 그 일을 할 때 첫 번째 셋이 다 표정이 달라요. 한 분은 그냥 멍한 상태. 한 사람은 좀 약간 짜증내는 얼굴. 한 사람은 정말 밝아요. 그 밝은 사람 말고 두 사람은 웬만하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. 우리가 원칙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. 류가 대부분이에요. 근데 그 밝은 그 친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해요. 귀찮지만.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는 노력이 다른다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입장에서 세 사람 중에 같이 일을 한다면 누구랑 일을 하겠습니까? 그럼요. 당연히 그 밝은 표정인 거죠. 그 얘기 뭐냐면 같은 아르바이트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 배울 수가 있고 또 아르바이트가 장점이 내가 그 돈으로 이 사업을 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는 많은 고급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그거를 자기가 습득했다 생각해보세요. 안에 데이터를 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살피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. 나중에 장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시간을 투여할 때도 어마어마한 기미 있는 거죠. 국제경제팀에 있었을 때 신기했던 게 월 500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엄청난 유료 자료들 기사들이 안 보더라고요. 어마어마한 자료 유료 자료들이 회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.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1년 동안에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뽑아먹었죠. 무한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 시간에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. 하여튼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가 돈을 뛰어넘어서 진짜 본인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큰 기회라는 거.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태도로 하냐가 진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.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. 이게 진짜 여러분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를 하면은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. 그렇죠. 생각보다. 그러니까 네. 국지전에 대해서 이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. 거기 라이더들 분이 월급이 천차만별이에요. 왜냐면 서비스니까. 배달이나 서비스 대행에 대해서 동선을 잘 파악해놓은 분들은 남들 10건 배달할 때 12건 하는 거예요. 그것만 해도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은 수익이 천차만별인 거예요. 뭘 해도 여러분 공부하고 열심히 제대로 하면 잘 된다니까요. 아,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노력은 항상 꾸준히 앤 제대로입니다. 네. 방법론이 너무 중요해요. 네.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됩니다. 제가 항상 그 게임 얘기하잖아요. 롤 게임 브론즈 실버를 올라가는데 브론즈 실버라고 게임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뭘 안 하냐?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생각 안 해요. 반성을 안 하죠. 그냥 오락을 하지 말고 키보드 누르는 것만 계속 연습했으면 더 잘했겠다. 그냥 그 연습을 하는 거 키보드 누르는 것만 이게 얼마나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프로그램에도 훈련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점을 클릭하냐 그것만 연습했어도 내가 더 잘했었겠다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연습까지는 안 하고 저는 계속 그 리플레이 파일을 보면서 그게 중요해요. 계속 빌드워드는 공부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리플레이 본 게 뭡니까? 네. 현실 세계에서는 뭐죠? 책 읽는 거예요. 책 읽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
하면서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수정할 수 있을, 잘할 수 있을까.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시행착오 하는 것도 적어보고 적어보면서 정리도 해보고 내 삶도 정리도 해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. 직접 경험의 한계는 명확하죠. 우리가 몸뚱아리가 하나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. 그러면 뭐예요? 간접 경험해야 돼요. 뭐 이제 그때부터는 독서 같은 거를 썰렁썰렁하면 안 되고 진짜 전투 모드로 해야 돼요. 그 추천 도서 같은 거 싹 다 읽어보고 예? 빨리 지금 놀고 있으면은 알바하고 알바하면서 이것저것 읽고 보고 하세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가고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럼 알바로 버티면서 뒤지게 2년 공부하세요. 여러분 어차피 2년 백수 할 거나 3년 백수 할 거나 5년 백수 할 거나 여러분 백수 되면 평생 백수예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쫄지 말고 2년이든 3년이든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 다시 쌓으세요. 그 진입장벽이 높은데 진입장벽만 넘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누누이 맞으면 배우라는 신앙은 너무 티오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게 배우, 가수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극소수 말고는 다 그냥 힘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배우에서 실패하면 인생 끝내 아니라는 거. 그렇죠. 설민석 씨가 뭐 역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설민석 씨보다 잘하는 사람 솔직히 널렸어요. 왜냐면 전공자가 박사학까지 한 사람 교수들만 몇 명인데 교수가 많은데 설민석 씨는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. 그렇지. 그래서 그 전달력이 웬만한 사람의 100배, 1000배 이래요. 그럼 예를 들어 배우에서 만약에 항상 플랜 B, 플랜 C를 생각해도 잘 안 됐어요. 그러면 내가 진짜로 능력은 있는데 구조가 안 좋아서 안 됐다면은 전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되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.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저것 해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뭘 잘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해서 생긴 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. 없어요. 진짜 뭘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뭘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의 포션을 얼마나 둘 건지 간접 경험의 포션을 얼마나 둘 건지 그거를 두고 열심히 뭘 해야 돼요. 당장 뭘 하세요.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. 남는 시간에 고민하고 뭐 할 건지 고민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생각을 해보고 알바를 해보셔야 돼요. 진짜 오늘 내가 24시간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걱정하세요. 당장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뭔가. 그렇지. 그리고 나 이왕 했으면 얼마나 이걸 잘해낼 수가 있을까.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. 뭘, 내가 뭘 뽑아먹을까. 열심히 살면 그게 진짜 누적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.